샐러드님! 잠깐만요. 샐러드, 아직 안 갔어? 4시에 나갔다. 일이 생겨가지고, 오늘 저녁부터 해서, 월요일, 화요일 집에 없거든요. 잠깐, 집을 나가게 됐는데, 이틀 정도. 저랑 이제, 우리 딸만 있어요, 우리 집에. 4시에 나간다 그랬는데, 5시인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, 뭐, 인사하려고 했는데, 4시에. 아직 있으니까,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, 왜 아직 안 갔어? 이랬더니, 어? 아, 나 빨리 보내려고? 그래서, 아, 그게 아니고, 4시에 간다 그랬는데, 안 가길래. 아, 맞아. 컴다운 하자, 컴다운. 맞아, 맞아, 맞아. 가기 전까지 이 들뜬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. 이 컴다운. 그리고 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놀면 안 돼. 하루 정도는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, 거기 어때? 뭐 어떻게 지내면서 계속 연락을 해야지. 갑자기 나갔다고 그냥 신나게 놀아서 막 연락하는 것도 까먹고 그러면은 왜 연락 안 해? 또, 어? 혼자 놀고 자빠졌어?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전화도 하고. 잠깐만요. 우리 와이프 이제 저기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오케이, 준비할려. 빙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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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지링. 오늘 혼자서 잘 생각하니까 뭔가 외롭네요. 아니 여러분, 아 여러분 웃기잖아. 여러분 웃겨서 웃는 거야 나. 자 잠깐만. 자. 네. 아니 아니야. 아 여러분이 웃겨서. 아니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슬픈데 여러분이 웃기니까. 네.